안녕하세요. IT 전문방송 토크IT의 세미나이브즈 남자 고성 PD입니다. 코로나로 언택트 환경이 조성되면서 차량 이동의 개념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위해 사람이 이동하는 대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동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언택트라는 것을 조금 뜯어본다라면 결국은 이게 과거에 같으면 저희가 이제 쇼핑을 예로 든다라면 사람이 이동을 해서 이제 물건을 사오는 이런 거였다라면 온라인을 통해서 그다음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고르게 된다라면 물건이 이제 배달이 오는 사람이 직접 이동하지 않더라도 과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변화가 언택트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소비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원격 근무와 같은 일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게 코로나19가 이동에 미친 중요한 영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난 곳은 사실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제 셧다운을 하게 된 그런 어떤 서구 지역들이었습니다. 뭐 우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모빌리티 회사로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현재는 지금 당장은 배달의 민족과 같은 음식 배달이 굉장히 핵심상 비즈니스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1년간 거래액을 보면 음식 배달이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우버가 지금 모빌리티 기업인지 배달의 민족과 같은 음식 배달 기업인지 헷갈리는 그런 상황에 처할 정도로 이게 근데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사람의 이동이 막히니까 사물과 서비스 이동으로 이런 어떤 모빌리티 기업들의 판도가 빠르게 시프트해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변화가 결국은 기술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톡 퀵을 통해서 이런 어떤 사물의 이동에 대해서 빠르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이동의 목적이 타겟이 되었던 이 카카오 앱을 지금은 저희가 음식 배달 앱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어떤 파트너 회사들에게도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물과 서비스 이동에 대한 데이터들도 축적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게 어떤 것을 지향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제가 간략하게 예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출근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가 출근을 하지 않고 사무실을 제가 있는 곳으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영화를 보고 싶으면 영화관이 저한테 오는 그런 어떤 시대로 바뀌어 나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격 근무를 예시로 든다라면 내가 회사로 가기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을 해서 회의도 하고 일을 하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목적들을 달성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런 어떤 과거의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서 하나의 고정되어서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동 서비스와 맞물리면서 필요할 때 부르면 그런 어떤 그 서비스 제공 생산 시설들이 이제 소비자 가까이로 가게 되는 그런 어떤 변화가 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동이 필요 없는 그런 어떤 이제 미래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변화를 위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적의 매칭 시스템이라는 택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요와 매칭을 어떻게 하면 더 최적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네비와 같이 어떻게 하면 더 정교한 길안내를 제공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들을 조금 더 이제 그 미래에 나아간다면 결국은 인간과 공간의 관계가 조금 더 완전히 새롭게 정의될 수 있는 미래에 갈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과거 같으면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땅에 붙어있는 게 하나의 특징이었는데 이동체와 결합을 하면서 가동산화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또 하나 그 비행체와 결합을 하면서 3차원 공간이 아직까지는 저희는 미지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과 인간과 공간의 관계가 재정이 되는 그런 어떤 단계도 이런 어떤 혁신들이 지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미래 도시라는 거는 건설이나 개발이 아니라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도시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를 위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걸 AI 서비스에 적용해서 더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데이터를 더 많은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이런 어떤 방향으로 혁신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